메이구가 몬스터라는 게임 있네요. 메이구는 이 아이이고 이 아이는 울을 때 게임 끝나요. 오? 예쁜 픽셀 그래픽 있네요. 메이구 있네. 여기는 20년 전 폐기된 연구소. 저 묽은 별을 보노라면 가슴 속이 슬퍼지는 이상한 느낌. 내 안에 아련하게 남겨진 희미한 기억. 그 단서가 여기에 있을 거야. 아, 오케이. 우리는 WASD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우스 클릭으로 옮겨요. 오케이. 근데 그럼 그냥 들어가자. 많이 부서진 건물이네. 무슨 별인가? 밤 하늘을 보는 것을 좋았다. 저도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을 보느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프다. 오케이. 뭐 찾을 수 있을까? 희미하지만 기억이 있어. 틀림없이 여기야. 네가 어릴 적 엄마가 일하던 연구시설. 아이고. 스크린 끊었어.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아닌데. 네, 말해주세요. 어머난 여기서 있었던 일을 전혀 말씀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무 궁금해서 계속 조사했어. 어머난 어디 계시? 지? 거기 있나? 어릴 적에 모았던 그 빨간 별에 대해 2주 전에 갑자기 출현한 적색 전체로 추정된 빛에 대해. 폰트가 좀 읽기가 어려워요. 전문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자세한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이나 지구에 대한 영향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전체에서 폐기물의 존재가 관측되었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 붉은 별이 나타난 것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20년 전에 틀림없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금만 더 하면 기억해낼 수 있을 듯 했는데. 무전기 써봅시다. 커피 마시면서.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어. 통신 기록이 남아있겠지? 가장 마지막 기록은 그러니까 지금 메이구를 데리러 와. 무슨 소리를 한 거야? 허. 잡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지만 이 목소리는. 오, 플래시백인가? 아이고. 당신 누구지? 아, 우리 지금 작네요. 우후. 아이고. 여기 어디? 엄마? 아이고. 무서운데? 기물이야. 로이, 언제까지 마법 진흙을 모를 거야? 이제 돌아가자고. 그래서 고란, 고란? 이름인가? 그래서 고런 넌 따라와도 된다고 했잖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응? 누구 온다? 아, 우리 온다. 우리 안 무서워? 괴물 보니? 엄마? 아니?
엄마.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이 녀석 뭐지? 이건 인간이잖아. 로이 처음 봐? 가끔 나타났는데? 아니면 들무지? 뭐 어찌되었든 여기 온 인간은 우리 먹이다. 아이아이아이. 로이 먹여볼래? 필요 없어. 난 마법 지니기 맛있어. 그런 더러운 건... 에? 그런 더러운 걸 잘도 먹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앗! 오오 오오 아이 울면 안돼. 뜨거워.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어? 이봐 인간, 제발 가만히 있어. 아 그냥 농담이야. 안치면 안치매. 그래 착하지. 홍. 오, 방금 뭐였지? 뭐야? 저리가. 아니 우리 새로운 엄마야. 틀림없어. 이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역시 그렇군. 모아놓으면? 네 코는 속일 수가 없지. 맛있는 냄새를 따라와 봤더니. 맛있는 냄새? 마법 진익은 절대 줄 수 없다. 엥? 진익 따위는 난 흥미가. 시끄러워. 어서 꺼져. 오, 스푸디가 나타났다. 와, 이 그래픽은 뭐야? 이 진짜, 와,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진짜 멋있어. 뭐지 이놈? 도대체 빈틈이 없잖아. 할 수 없군. 그렇다면 우선은 너보다 히치워 죽겠어. 공격 아니면 방어할 수 있네. 공격하자. 우리 HP가 뭐야? 아이고, 얘는 뭐 레벨업 같은 거 이 게임에 없나? 이 HP 보니? 공격 방법을 선택하세요. 오케이. 아, 펀치? 이삭 선택하십시오. 로이의 펀치 공격. 나이스. 스푸디의 공격. 오케이. 아, 내 공격에 내 말이야. 끄덕도 하지 않았다니. 공격. 예상은 아. 이거는 너무 그냥 대상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이 대상 공격하면 좋겠어. 바이바이. 스푸드를 쓸어드렸다. 저한테 승리했다. 우리 멋있어. 안 죽은 무서워. 두목님. 얘는 여기 눈알이 있어. 눈알? 눈이 있어. 흥, 마법 지능은 양보할 수 없다. 아니 뭔가 오해 같은데. 젠장 또. 엄마 찾아줘. 이게 무슨 소리야? 제발 떨어져줘. 잠깐만 로이, 침착해. 이 녀석 따라붙어서 귀찮아 죽겠네. 로이에게 인간이 안겨붙다니 할 수 없지. 저렇게 다른 애 데리고 돌아가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잠자코 내 말 들어. 뭐 저 놈 올리면 큰일이 날 거라고? 이쁘다. 마개. 어디로 이동할까? 우리 여기 있네. 우리 한번 이거 게임 아마 여기로 가야지. 아닌가? 아, 오케이. 클릭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로의 집에. 아야야야야. 이동하자. 로의 집 확인하자. 오케이. 우리 집 로이야. 로이 멋있어. 이거 봐. 얘는 약간 그 바이오하자드 그 버스처럼 보이는데. 이게 뭐지? 아, 인간? 인간 금지. 아, 미안 로이. 먼저 가줄래? 뭐야 또? 나 이제 따라다니다가도 진짜 따라다니다가도 아! 무슨 어려운 단어 있네.
어디 가지? 틀림없어. 인간 꼬마애가 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어. 허! 어, 무슨 컨스피리시 있어? 이건 혹시 우리 엄마야? 역시 당신이 확인한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임기 반응의 징후와 일치합니다. 빠르게 수습을 한 건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칭찬해 드리죠. 그러면 이제 어쩌시? 당신이 말한 것처럼 이 애가 로이에게 의지한다면 무리하게 떼어놓거나 머리는 것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임기 반응이 일어날 경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생길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여기든 깨쪽 세계와 달리 인간은 증오의 대상. 그러면 로이에게 그 애를 지키게 하시오. 아니, 그렇게 번거로운 방법 말고 울음을 터들을 틈도 안 주고 헤집어버리면 그 방법은 그 방법은 현명하지 않소. 울음 소리가 트리거라는 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 특정 조건을 만족하거나 혹은 심장 박동 같은 게 원인이 될 수도 있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어쨌거나 꼬마를 자극하지 않은 게 최선의 방법. 그래. 어? 이거 밥인가? 우리 침대라도 뭐 어디 우리 뭐 가구가 어디 있어? 집에 돌아왔지만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녀석이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 아무것도. 아무래도 상문 없나? 언제나처럼 마법진이는 먹고 있으면 오르겠지 뭐. 이거 먹어. 먹으면 안 돼? 우리 뭐 해야 돼? 우리 이 친구랑 얘기할 수 있어? 아, 이 녀석은 무시가 진이기나 먹을까? 네, 근데 어떤... 아, 저기... 뭐야, 시끄럽게. 저기 뭐야 시끄럽게 저기 뭐야 시끄럽게 알았어 얘기해줄게. 이름이 뭐야? 이름? 그런 거 몰라. 고란 녀석이 멋대로 로이라고 부른다면? 아 부른다만? 로이 나는 매구야. 네 이름 따위 흥미없어. 우리 먹고 싶어. 로이? 제발 좀 얌전히 있어. 로이? 제발 좀 얌전히 있어. 네 알았어 얘기하자. 여기 어디야? 네 집이다. 집? 꿈들이단 대섬님 안녕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시끄러워. 그런 녀석과 똑같군. 네 집이니까 네 마음대로야. 하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 없어. 재미 따위 마법 지능만 있으면 충분해. 마법 지능? 먹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군. 모르는군. 먹자. 로이? 제발 그만 떠들어. 진익 먹는데 망해되잖아. 이후에 방침은 따로 지시하겠소. 아무튼 지금으로선 방금 말한 대로 따라주시오. 젠장. 스시가 남았는데 접 안했네. 지금부터 어? 스시가? 스시가 뭐요? 스시가 이 나왔는데 접속이 안됐네요. 행복하면서 슬픔. 무슨 스시? 아! 사시지즌! 어? 전 어제 업데이트 설치했어요. 근데 아직 접속 안 해봤어. 굉장히 맛없어. 다시 들어가야 돼. 이봐 로이, 진정해 봐. 내지 마. 인트로 진짜 오래 걸리네. 게임플레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파멸은 모르는 소녀? 그래,
이 인간 꼬마가 울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그래. 웃기는구만.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어? 아까 느끼지 않았어? 너도 놀랐던 주제. 어. 이봐 꼬마. 네가 밤열을 부르는 소녀 맞아? 아 그런 건 몰라. 맥은 엄마를 찾고 있어. 네 엄마에 대해 우린 모른다고 했잖아. 꼬마의 엄마를 우리가 찾아주죠. 뭐? 왜 우리가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지? 어쨌든 이 녀석을 울지 않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소리 낼 틈도 없이 스스슥. 잠깐 잠깐. 아까 이 녀석을 울면 세계가 멸망한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 상황에서의 측측이야. 실제로는 이 꼬마의 목소리나 뇌파 같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은 함부로 따라선 안 돼. 지금 현재로선 이 녀석은 자극하지 않은 게 최선이야. 그런지 않으면 아까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는 거나? 일어난다는 건가? 그렇지. 실은 아까 나도 죽은 줄 알았다. 이해했으면 내 생각에 따라줘. 허. 그래, 꼬마야. 엄마를 찾고 있는 거지? 뭐가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니? 사진 있어. 사진? 어. 없어졌어. 아까 우리 태어난 거, 우리 일어난 것에 그 사진이 있었는데? 엄마 따라서 여기에 온 거지? 아니, 그보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몰라. 도움이 안 되네. 이러면 찾을 방법이 막막하잖아. 어쩔 수 없군. 녀석의 엄마가 이 놈보다 먼저 여기 왔었다면 누군가 보았을지도? 마을로 가서 최근에 인간을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볼까? 누군가 맞다면 벌써 먹어지웠을 텐데? 허. 오케이, 가자. 또! 녀석이니. 앗! 나타났다. 응? 너 이름이 뭐냐? 내 부하가 신스레진 것 같다고 히히히. 두목님, 히치워 버리세요. 뭐 그런 건 상관없다면. 두목님, 인간이 애가 함께 있다는 말을 들었지. 아직 어린 애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한입 얻어 먹으려고 찾아왔지. 히히. 아직 안 늦은 거지. 이놈은 손에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알지, 로이? 어. 꼬마는 먹지 않을 거라. 뭐라고? 뭐 취향은 여러 가지니까? 먹지 않을 거면 내가 넘겨라? 내게 넘겨라? 싫다. 잘 들어. 이 애를 자극하면 세계가 멸망한다. 아하하. 네. 아하하. 그거 알아. 그 반응 예측했어. 좀 웃기는 소리야. 그런 거짓말로 실은 혼자 다 먹으려는 속셈이구나. 정말이지. 네가 혼자 독차지할 꿍꿍이라면 나도 생각이 있다. 힘으로 베어가도 원망하지 말 거라. 로이, 알다시피 나는 싸움을 못해. 네가 꼬마를 지켜줘야 해. 얘는 왠지 이 미소, 얘는 약간 무슨 속셈이인 것처럼 보여요. 이 표정이. 루라라라 진행이 놈들. 오케이, 싸움. 아, 오케이. 우리 로이는 HP가 엄청 높고, 그리고 얘는 HP 떨어지면 울기 시작할 거예요. 저기 나타났다. 공격. 얘는 빰. 아프다고. 두목, 괜찮으십니까? 조심해, 이놈 장난 아니야. 우리도 조금 헬스를 얻었어. 오, 우리도 조금 헬스. 뭐 이런 괴물이 다 있지? 그렇습니다. 이놈 정말로 무지막지해요. 하지만 꼬마는 겁에 질렸군. 이렇게 된 이상 꼬마를 울려주지. 로이는 맥으로 지키면서 사원물을 저기 공격이 맥에게 직접 닿진 않습니다. 로이는 맥으로 지키면서 사원물을 저기 공격이
어, 오케이. 하지만 매우 마음의 데미지들이 있습니다. 아, 이 게이지가 없어지면 게이머 게임 오버가. 오케이. 근데 우리는 무슨 회사 아이템이라도 없는데? 이는 먼저 죽어. 으? 나 도망갈게? 아, 젠장 뚜목님이 원수. 각오해라. 클릭은 너무 많이 해야 안 돼. 이거 좀 더 저절로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냥 클릭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클릭 한 번 더 클릭. 여기 선택하자마자 공격해야지. 두 번 클릭해야 돼요. 너무 아파. 도와주십시오, 두목. 두목님은 이미 버렸지. 공격 클릭. 안 되겠다. 이놈 너무 강해. 전투에 승리했다. 로의 공격력이 상승해. 진짜. 오케이. 아, 로의 방어력이 상승했어. 방어력이 아니면 그렇게 필요 없네. 이 HP 분이. 메이그의 마음이 강해졌어. 오우. 대단해. 로이, 네가 강한 것 오리 사기여서 안다면 제트 귀찮군. 꿈을 보호하면서 싸우자니 마음껏 힘을 못 쓰겠다. 아, 이봐, 괜찮아. 또 이봐, 고란, 이 녀석 울 것 같은데 여쭈지? 집에 멈춰. 아, 진짜 우리 혹시 회복하려고 안아줘야 돼? 우리 마무리에게 인간 모기에 불구하다. 게다가 모두가 인간을 증오하지. 왜 모든 한국화된 게임은 항상 그 폰트가 이렇게 이상해요. 약간 좀 읽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될 줄 알았지만 집에 나서자마자 이런 일이 닥치다니. 마을로 가기 전에 그건 필요할 수도. 그러니? 아, 나도 듣기만 한 건데 인간 세계에는 장난감이란 물건이 있다고 해. 장난감을 애들에게 주면 얌전해진다는 소문이야. 아, 오케이. 그런 편리한 물건이 있다니. 하지만 그거 어디서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네가 마법 진흙을 먹을 때면 얌전해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물건 아닌가? 그럼 마법 진흙을 먹어야 뭘까? 그만 둬. 나도 그 진흙은 냄새를 맡아도 도가 나와. 아이고. 어쨌거나 인간 세계의 물건이라면 일단 가볼 만한 곳을 거기뿐이지. 아, 재고장이군. 그래, 인간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채굴장. 그런 장소가 여기저기 몇 군데 존재하는 거 알지? 물론이지, 이 일을 만한 것도 채굴장 중 한 군데였다. 그러고 보니 네가 팔에 차고 있는 물건도 채굴장에서 구한 건데? 이상한 걸 잘도 찾아냈어. 하, 이거. 아무튼 채굴장에 가서 고마가 좋아할 물건을 찾아보자. 좋았어. 거기 가면 마법 진흙도 잔뜩 있지. 그거 네가 만든 걸 자유지면 제발 얘한테 먹이지 마. 가자. 루트이라도? 안 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오, 마귀 종벌 평이한 분부. 그렇게 돼요. 이번 달 정기 회의를 개최하겠소. 우선 난 고스타프의 보고입니다. 이번에도 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가침 조약을 위반할 위험성은 낮음. 그러므로 당분간 대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오, 폴은 벌써 몇십 번이나 조사했으니 그만해도 되지 않아? 무슨 소리? 마귀에 머물고 있는 특별한 인간인 만큼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해. 알겠어요. 다음엔
낸시님 보고 해주시오. 전 특별히 없네요. 그러면 렌님. 아 저기 나도 딱히 없어. 그런가? 마지막으로 세바스님 보고를 부탁합니다. 예. 세바스님도 특별히 없으신가? 그러면 이번 달 회의는 이걸로 종료하겠소. 바이바이. 아우. 왜 불은 켜지? 회의 중이야. 보고 들을 게 있습니다. 인간의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닌 자가 있습니다. 로이라는 녀석입니다. 흔하지 않은 현상이라 보고 드립니다. 인간은? 수고했다. 물러가라가. 아 이봐. 회의 중이나 불을 꺼다오. 그래야 분위기가 산다. 네 알았어. 분위기 중요하지. 어린애라니 재밌겠네. 한동안 본 적 없어. 한강한 소리 할 때가 아니오. 만약 그 자가 불가침 조약을 어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어차피 고스타프 해결해 줄 거잖아. 언제나처럼 당연히 어떤 조치는 필요하지. 나도 좀 흥미가 있네요. 인간을 키우다니 재미있는 녀석 같아. 세바스님 이 사건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오? 말이 많이 없네. 쿨쿨. 네. 쿨쿨. 하라법? 하라범? 음요. 세바스님 의견을 들려주시오. 의견? 아 그래 그렇지. 의견은 그게 난 그렇지. 기대가 말하는 대로라고 생각했네. 그렇다면 세바스님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 그래 조치가 필요...음요? 역시 인간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는 그냥 놔둘 수 없지. 뭐 인간을? 아 아니 그래 그런 거지. 이 사건에 대해선 다음 달까지 조사해서 보고하겠소. 인간을 데리고 있는 주민을 일부러 파악해. 불가침 조약을 어길 위험성이 있나 판단이 요구되어. 그러면 추가적인 논의는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걸로 회의를 마칩니다. 제발 불 켜고 회의하면 안 될까? 쿨쿨. 아 우리 지금 여기로 가도 돼요? 지구장을 이동할까? 네. 여기 뭐 찾을 수 있을지 확인하자. 오 귀엽다 지구장. 그래픽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픽스 그래픽이 잘 되었어. 이게 뭐지? 이봐 로이 이거 먹을까? 그게 뭐지? 꼬마 이게 어때? 무슨 DVD야? 아나? DVD? 아나?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군. 이건 아닌 듯하다. 오케이 아마 그냥 이거 아이고 이게 장난감인가? 내 녀석은 맨날 마법 징그만 먹어서 잘 모르는구나. 이게 뭐야? 그건 물고기라는 먹을 것이 뼈다. 마법 중에도 물고기를 먹는 녀석들이 있지. 먹을 거였군? 꼬마야 먹을래? 싫어. 오케이. 아 로켓? 또 뭔가 떨어졌네. 로켓인가? 이건 어때? 로켓! 로켓 장난감! 찾군. 이게 장난감이라 건가? 로켓? 로켓은 날아가 우주까지 날아가. 우주? 하늘보다 위에 별이 반짝반짝한 높은 곳. 무슨 소리인지? 어쨌든 이건 우주라는 곳에 가는 달 것이군. 잘도 이해했네. 이런 느낌인가? 아니 로켓은 위로 날아가 한 거냐? 요렇게? 로켓 발사라! 좋아하는 것 같군. 장난감의 효과인가? 이제 전투 중에 꼬마가 오려고 하면 장난감을 쓸 수 있군. 아! 아! 그거는 그냥
그냥 그 페이북 아이템 대신 그 로켓 쓰면 돼요. 너 이름 뭐야? 다시 써봐야 돼요. 오우, 얘는 덩치가 크네. 오, 목소리. 이 최고자 네 구역이다. 뭐한 놈들인지 모르지만 혼구먹은 해주겠다. 뭐가 꿀지 아프겠군. 하지만 잘 되었어. 장갑이란 걸 실제로 심어 볼 좋은 기회야. 오케이 오케이. 어디서 뭐하던 놈인지 모르겠지만 봐주지 않겠다. 파다라트. 오케이. 장난감의 상황이면 매구의 마음 게이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매구의 마음 게이지가 없어지면 게임 오버가 되므로 위험할 때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장난감. 네. 오케이. 예이! 회복됐어, 이 자식. 그건 네 구역에서 훔친 물건이잖아. 니놈 교육이나 무슨 헛소리냐. 좋다, 그렇듯 나온다면 우리도. 아냐, 아, 한 번만. 1인용 아이템? 1인용? 아이고. 이건 좀 야야야야. 무쌍 난무 우갓. 그렇군. 이 근처를 뒤지만 나도 뭐가 누구를 찾을 수 있겠군. 게 주비. 오케이. 로이는 지구장은 뒤쳐 보였다. 강목을 찾아냈다. 이건 다르고 쉬운 걸 마음껏 휘둘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건 재밌는데. 스카마트카는 주비를 뒤지기 시작했다. 오케이, 우리 방어하자. 아, 아직 몰라. 그럼 그냥 공격하자. 뭐가 좋은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어, 저희 강력한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한 턴 전에 진주가 된 말이나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위험이 감지되면 방어. 아, 오케이. 아, 이럴 때야 그럴까 했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우리 지금 장난감이 없다. 주비를 뒤진다. 아무것도 못 찾았어. 할 수 없이 보통의 공격을 했다. 오, 오케이. 그럼 그렇다면 항상 그 버튼, 항상 이 버튼으로 쓰죠. 뭐 무슨 확률로 아이템 찾잖아. 어어어어. 장난감 없어. 어, 우리 죽을 거야. 아니면,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아마 동시에. 얘는 주변 찾을 때 우리도 해야 돼요. 교통기한 이내라 안전하다.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런 아이템도 찾을 수 있어. 하, 아파. 지금은 안 되죠. 아무것도 못 찾았어. 오케이. 공격 한 번 더. 그리고 방어 지금도 안 되죠. 아, 돼요. 아니, 안 돼요. 오케이, 우리 그냥 계속 공격만. 이 친구 무슨 말에 따라 우리 방어 아니면 줄이 뒤질 수 있어. 오케이. 지금 다시 주위에 뒤졌네. 빰. 나이스. 아! 오! 근데 우리 이거. 아, 당이다. 스크립트. 이거는 아마 스크립트 잘된 싸움이네. 분하지만 이 녀석이 이 구역을 잘 쓴 것 같아. 쟤 이제부터 여긴 네 구역이다. 이건 지구장의 소유소다. 가져가거라도. 아, 우리 나이스.
로이 궁극적이 방어력 나이스. 메이그는 마음의 장. 오 오케이. 로이는 슈퍼 펀치를 쓸 수 있게. 오 나이스 슈퍼 펀치. 그럼 장난감도 손에 놓았겠다. 마을로 가서 인간을 목격했던지 소소문해보자. 힘들어. 어? 너는 싸우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봐 조심해. 메이가 울면 또 난리야. 인간이란 연약하잖아. 아니면 너 그렇겠지. 정말 귀찮군. 마을은 내일 가고 일단 집으로 가지. 네 일단 우리 다른 장난감이 없나? 없는 것 같아요. 장난감 없는 것 같아요. 독한 쓰니 마이크 소리가 게임 소리보다 많이 작아져. 그래요? 아이고. 안 돼요. 네, 그럼 아니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제 마이크 그리고 게임 소리 따로 녹음하니까 그거 아주 쉽게 편집할 수 있어요. 아 오케이. 네 근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거 편집할 때 수정할 거예요. 지금 너무 늦어요. 근데 지금 그냥 그 오디오 믹서보니 맞아요. 네, 제 목소리가 좀 작은 편이야. 근데 이 데모가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어, 놀자 로이. 좀 쉴 땐 잠전이 있어. 놀자. 쳇, 녀석 안 놀아주면 울 것 같군. 그럼 여 축구하자. 정말 귀찮군. 조금만이야. 놀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놀지? 이거 이건 지구장에서 조이온 축구공이란 물건이군. 축구차기. 이건 파도 차서 노는 건가? 로이 저쪽. 그래 간다. 잘했어. 걸어치면 된 거.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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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하지 마. 잠깐만. 네. 응? 어 이 친구? 그디가 로이인가 부군? 그래. 넌 뭐냐? 난 구스타프라고 한다. 인간 소녀를 데리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대의 목적을 알아보려고 일부러 찾아왔다. 그런가? 근데 지금은 보다시피 공놈이란 것을 한 중이라 바빠. 끝날 때까지 좀 가더려라. 아 그렇군. 방해해서 미안하네. 그냥 같이 하자. 그렇다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네. 그럼 계속 하지 않는다. 우 엄청난 킥력. 하지만 위험하잖아. 소년에게 맞으면 큰일이 날 텐데. 힘 조절이 어렵군. 로이 대단해. 하지만 공이 멀리 날아갔어. 알 수 없지? 내가 가져봐주마. 고마워. 고마워. 그래. 이건 나쁜 애인지 아니면 착한 애인지 몰라. 그럼 이번에는? 힘 조절에 신경 쓰는 거다. 힘 조절도 컨트롤도 모두 엉망이군. 역시 어려워. 어? 야 뭐? 어. 공 가져올게. 아니야 위험해. 그러게. 왜 그래? 공을 쪼자서 갑자기 도로에 나오면 위험해. 일단 차가 온지. 차가 있어? 이 세상에? 좌우를 살피고 자? 어. 네가 지금 무슨 말한 거지? 아무도
아무튼 오늘은 이쯤하고 돌아가겠다. 저 녀석 뭐지? 장난감 축구공을 입수하였다. 다음날 맵 위에 녹색 목적지 아이콘을 서브 이벤트를 임의면 맵 위에 녹색 목적지 아이콘 맵 위에 이거? 아니지 너무 작아요. 삽 이벤트 메인 스토리 징해에 따라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이거지 이거 삽 이벤트 이거 메인 이벤트 이거 삽 이벤트 한번 최고장에 이동 할까? 네 한번 삽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인지 확인해 봅시다. 저 친구 다시 왔어? 오 너는 우리 지금 친구 되자 다시 왔니? 그건 이쪽이 할 말 아니야? 여기는 이미 내 수요잖아? 에 뭐 그런 말 하지마. 나도 먹이를 찾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긴 하지. 모두가 너처럼 마법 진흙만 먹고 살 수는 없지. 별 싸움은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걸 찾는 건가? 그래 먹을 거라든지 마을에 팔만한 것들. 아 귀엽다. 와 인가 와 어? 갑자기 시체? 아 오 뭐야 인간이 떨어졌어. 어 이구 넌 저쪽을 보고 있어? 어 어쩌었어? 시키는 대로 해. 이거야. 아 그래요? 이걸로 근처에 뭐가 그려봐. 알았어. 이게 인간인가? 분명히 형태는 이 녀석과 비슷해. 그 그림은 더 크지만. 좋아. 아이고. 어디로 가져가? 시장에 들고서 팔거나. 살아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녀석은 손상해져서 비싸게 팔릴 거야. 아니 알고 있어. 분명히 지금 여기는 네 구역이지. 아까 앞전 이 인간 시체는 내가 아니 필요 없어. 네가 가져가. 그래도 될까? 어쩌서지? 잘 모르겠지만 돈이 웬다면 괜찮아.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이 헤메구가 울 거야. 그런 건가? 네 괜찮니 가져가. 그래 고. 아이고 갑자기 저기 좀 잔인해졌는데? 아 무심코 메구에게 이상한 걸 보이지 않게 조심해야 해. 인간이란 어려운 놈들이야. 이마 가자. 그래 오케이 한번 마을에 가자. 마을에 네 여기 뭐가 있는지. 오 마을 고스타프 외출하십니까? 그래 주민들은 동영하에 살펴보고 불과 침 조약을 여기는 자가 있는지 순찰한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맛있겠어. 님프 아이고 이거 피자도 있고. 어서 오십시오. 뭐가 필요하십니까? 인간을 혹시 봤나? 추천 상품 있나? 인간? 지가 봤던 인간은 그 녀석 정도입니다만. 그 녀석? 폴이라는 인간입니다. 폴? 보통 마귀에 나타난 인간은 자바님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야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도움이 되기에 살려준 남자가 있지요. 도움? 그렇습니다. 지구장을 보면 인간 세계에서 흘려온 도구들이 있지요.
그것들은 수리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준 쓰임새로 교가 필요하죠. 아, 나비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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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끓이는 신기한 장치의 수리들을 받았습니다. 거짓말 아이가. 미 말씀드리지만 그건 판매용 상품이 아닙니다. 알았어. 그 놈 어디 있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 몰라? 소리를 받았다면서? 아, 그게 가끔 그 자가 여기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다음엔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가 있는 곳을 꼭 알고 싶으시면 현재 병의회에서 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하오니 병의회 분께 여쭤보신다면. 이 게임은 진짜 잃을 것이 많아요. 지금 목이 이미 아파요. 어떻게 할래? 여기서 기다릴까? 정말 귀찮군. 어서 빨리 일을 끝내고 싶은데. 네네네. 음? 그러게. 꼬마가 어디 갔지? 없어졌어. 어라? 정말 없네. 어디 가서 울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오케이, 얘는 이쪽으로 갔어. 따라가자. 분명 이 가게에 사다리가 없는 건가? 아이고, 고스타프님, 몇 번 말씀드립니까? 어어, 나비가 어디야? 어? 나비가 없어졌어. 아니? 이 인간 꼬마는 본 적이 있는데? 나도 기억이 나. 진짜? 임마? 5분 전이었어. 로이가 때리고 있던 인간이었지? 로이? 어, 로이. 이어진 걸까? 벌어진 걸까? 뭐 어찌 되었든 네가 먹어 지워주지. 잠깐, 이 꼬마에게선 알아낼 것이 있다. 네가 데려가도록 하지. 어? 어? 찾았다. 이런, 울려고 하잖아. 기다려 로이, 가까이 가면 위험해. 꼬마야, 울면 안 된다고. 로이, 위험해. 놀랬잖아. 혼자서 돌아다니지 마. 로이, 로이. 그 인간 아이를 무척 아끼는가 본군. 아끼는가 본가. 넌 언제 만난? 아, 어제였어? 그런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울면. 잠깐만 로이, 이 녀석은 평이해. 고스타프, 여기지 안 편히. 네 녀석 평의회 소속이었나? 폴이란 놈이 어디 있는지 알만 말해줘. 폴? 이러면 어떨까? 그대가 왜 폴을 만나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실은 어제 로이 잔네의 목적을 알아보려 했던 참이라 나와 대결해서 이기면 폴이 인 장소를 알주도록 하지. 그러나 네가 이기면 그대와 이 꼬만 우리 아지트에 따라오도록 해라. 거기서 둘 다 조사를 받아야 될 것 같은다. 좋아. 이봐, 자신 있어? 나도 병의에 대해 아는 거 고스터프밖에 없지만 이 여성은 정말 강하다는 소문이야. 뭐 그렇게 소근거리고 있나? 준비해라 갔다. 얘는 좀 고스터프가 나타났어. 우리 일단 공격하자. 복수의 공격 방법을 습득할 경우에 공격 시에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공격 방법에 따라 스킬 포인트 SP 쓰고 소비한 SP가 많을수록 강력한 공격. SP는 SP를 쓰지 않은 턴마다 하나씩 회복. 오케이, 일단 회복하자. HP가 많네. 공격 고스타프. 우리 장난감. 예이, 오케이. 공격 스페셜 공격. 오케이.
무슨 애니메이션이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애니메이션 없는 거. 오케이. 한 번 다시 공격. 너무 많이 놀아야 돼. 장난감. 잘했어, 지금 잘했어. 로이. 어쩌면 네가 사과를 해야겠군. 어? 네가 너무 너희를 실을 과소 평가한 듯하다. 오. 나봐 대단하게 겨울 상대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무슨 수작이지? 질 것 같은 이 엄살인가? 난 엄살 따위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대로 승부를 계속 겨루게 되면 매그는 잠시 떨어져 있거라. 뭐야? 떨어져 있는 빈틈을 노리려는 수작인가? 매그로 위에 말하는 건다. 네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면 매그도 어쩔 수 없이 말려들 수 있다. 할 수 없이 매그 저기로 가라. 매그는 전투에서 이탈했. 아, 오케이.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군. 오랜만에 피가 끓어오르는구나. 나도 그러면. 어우! 가진 힘을 모두 끊어낼 뿐. 고스타프 레리어트. 레리어트. 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마법 진액 쓰면 로이 HP가 회복됩니다. 위기일 때 사용하세요. 오케이. 공격. 나이스 펀치. 공격. 나이스 펀치. 어리 걸린. 오. 나인. 치수 마법.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공격. 와, 이 싸움. 오케이, 이거는 약간 좀 클릭을 너무 많이 해야 해요.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오우, 더블 펀치? 마법 진액. 내가 이렇게는 타격을 주다니. 헉헉. 너 정말이지 제법 장애, 제법이네. 재밌군, 로이. 잔재주는 필요 없다. 로이, 너의 힘을 마음껏 보여다오. 아, 오케이. 미니게임. 댐! 댐! 고스타프 힘을 모으고 있어. 오오. 마법 진액 먹자. 네. 한 번 더 먹을까? 공격 한번 해봐. 오오, 나이스. 마법 진액. 나이스. 오오. 공격. Come on! 반치 하나 더. 할 수 있어. 나이스. 졌어. 이겼어. 로이 대단하구나. 네가 졌다. 인정하마. 인정하마. 전투에 승리했다. 로이, 정말 대단한 힘이다. 나의 패배다. 한 번도 싸움에서 패한 적이 없었는데 나도 이제 늙은 건가? 하지만 피하긴 했어도 오랜만에 멋지게 싸워서 후련이다. 약속대로 로이 있는 곳을 알려주지. 보리란 인간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약속 지켰다. 이거는 다 이건 뭐야? 보지 마. 네가 물어보고 싶은 여러 가지 있다면 싸움에 했으니 오늘은 이만 물러나지. 이거 안 봐. 고마야, 이거 안 봐. 고스타프에게 설마 이길 줄이야. 간신히 이겼다. 고스타프 녀석 정말 강했다. 역시 그랬던 건가? 어쨌든 보리란 놈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매구도 찾았으니 일단 잘 될 거야. 어서 보리 있는 곳으로 가보자. 오케이.
근데 이게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아니가 여기는 평의회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평의회는 바빠. 너 다비에게 신경 쓸 시간 없다. 돌아가라.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왜? 당신 누구지? 찾았다. 몬스터. 몬스터 폴집. 아 폴집 여기야. 한번 가자. 네. 폴의 집. 어 참 큰데? 여긴 뭐야? 이상한 집이지? 집이군? 어어. 이런 거 어떻게 불러? 아 까먹었어. 로봇. 마음과 인간은 동시 확인. 상반 불명.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놈은 또 뭐야? 마법은 아니고 인간인가? 볼이 너냐? 잠깐만, 이놈들은 인간이 아니야. 쟤 복잡한군. 포르한 놈은 만나러 왔다. 아니 있나? 들어간다. 경고 무시 위험 감지? 허? 포르에게 위험할 가능성 감지됨 제거합니다. 조이 무슨 짓 한 건가? 행동을 멈춰. 알겠습니다. 미안 안에 들어오시게. 포르의 목소리인가? 도대체 어떤 놈이지? 금방 알 수 있겠어. 가자. 가자. 그리고 보일런 인간을 만나서 떳떳떳. 네 뭐 기든가? 오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 리오타 사이토 프로듀서 타이고.